제가 문장이 될까요? Nope. 너무 뻑뻑하잖아. 맛있는 닭가슴살 추천받습니다. 먹다 남은 치킨을 발견해서, 그래도 이거 튀김옷 없는 치킨이니까 얘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요거 좀 먹겠어. 닭가슴살 먹는다고 진짜 꿀값 다 떨어졌는데 어떡해? 치킨 먹으면? 맛있다. 역시 치킨이 맛있어. 네가 운동을 하면은 내가 몸이 안 좋아 보여.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나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나는 몸이 좋아 보이려면은 몸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아타. 아타. 눈 맞아. 저 새끼 요즘 운동을 너무 해요. 뭐. 카메라 있으니까 이런 거 생전 안 하던 거 해볼까? 이런 거. 존나 못다 인사. 빈 줄 알았네. 카모마일에. 무슨 말? 카모마일. 아, 카모마일. 카모플라주 패턴에. 카모플라주 패턴. 준비물 챙겼어? 준비야. 태닝 오일 있니? 태닝 오일 있지. 태닝 오일 좀 줘. 나 준비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내 혼자서 운동하는 멋있는 모습 넣어줄 테니까 좀 갈래? 아 나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안녕. 뭐야. 일단은 수영복이 필요해서 수영복을 챙겼고요. 이거 알아? 이거 뭐야 이게? 짜리지. 어 뭐가 있어 가루가? 프라에서. 그거 뭐 섞었지 너 틱톡 보고 또 이거. 아니야 내가 섞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미스트에다가 펄 가루를 넣어서 나왔어. 우와. 요즘 존슨즈 베이비 오일에 맞아 안 쓰는 하이라이터 같은 거 섞어가지고 맞아 힐링 영상으로 틱톡으로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운동할 때 쓰는 거 이거 호랑이. 아 이 호랑이 크림 이거 진짜 좋아. 나 이거 계속 너무 많이 써. 이거는 파한 게 좀 덜하지 덜하고 그 연고 좀... 있지. 연고 가져올게. 내가 기다려봐. 연고 너무 아파. 예전에 호랑이 연고 이렇게 갈색병 같은 거에 들어있었잖아. 나는 그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손가락 끝에 붙여가지고 여기 관자놀이 쪽에 한번 콕콕 눌러주고 귀 뒤 좀 맨날 이렇게 마사지 해줘. 너 준비물은 뭐야? 너 준비물. 나 이거 준비물 갖고 올게. 요즘 맨날 쓰는 크림 개똥수 크림 세안하고 나서 사용하려고 갖고 왔어. 나는 샤워겔. 어디 거야? 이거? 버텍스 넘버원 제품인데 내가 요즘 왁싱을 했거든 사실. 왁싱을 했는데 왁싱을 해가지고 남성 청결제도 들고 다녀. 아 남성 청결제야? 아 이거는 M존 케어. M존 케어인데 M존님의 어 누나 이따 전화할게. 뭐야 누나 촬영하고 있는데? 웃으면 안 되나? 개미 안녕하고 인사해. 아무튼 왁싱을 했는데 M존이면 이렇게 M존 아닌가요? 아니지 EM존이지. EM존 왁싱을 했는데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관리 잘.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뻐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김나영 누나가 추천해 준 건데 태닝을 할 때 해가 쨍쨍한데 그럼 머리도 상하고 두피도 상해. 근데 이게 자외선 노출을 막아주는 헤어 두피 선크림기능이 있어. 이게 로마 브랜드 에센스지. 응 로마 브랜드 좀 줘봐. 냄새 좀 맡게. 냄새 이거 자연 과일향 없어. 왜? 근데 너무 좋은데 펌프가 고장나 있어 받자마자. 그래서 내가 챙길 거는 이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 스탑 타면서 노래 한가운데 뭐 이거를 들고. 가지고 워터백 타신다고? 워터백 들고 방수백 들고 더 이건 너가 될 거 아니야. 안 쓴다고? 크림? 써야지. 개똥수 크림인데? 개똥수 크림 써야지. 또 개똥수 크림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똥수 아 진짜 집에서 지금 한 시간째 있어 가자고 왔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브링그린 맞거든? 미샤가 그건 사철숙이지? 미샤가 이 영상을 보고 빡칩니다.
아무튼 프링클이 가자! 아이고 더워. 안고나시 입구 가네. 너 내 말 안 듣니 지금? 뭐? 어? 나 지금 그 노래 듣고 있는데. 3초. 코코 다시 보고 싶던데. 나 얼마 전에 다시 봤지. Remember me. 다다다다. 다다다다. 더 좋아. Remember me. Remember me. 도착. 나 등 좀 발라줄래? 불쾌하겠지만. 태닝 오일을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먼저 발라줘야 돼. 아직 태닝에 대해서 공부하셔야겠네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선크림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또 없어지셨네요. 태닝 오일을 계속 바르고 뭐하고 아 이거 또 뽐뿌 왔어. 아, 그게 뭐야? 고장났다고. 너가 고장내는 거 아니야 다?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아까까지 됐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까까지 됐는데 지금 안 돼요? 제가 선크림을 네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좀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게 싫잖아. 파우더 타입. 혼합도 돼. 떡이지 이거. 그러네. 좋네. 이템? 인정? 신기하네. 카트린의 내추럴 맥 더마 선킬 미네랄 파우더인데 여기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자외선을 반사시켜준대. 파운데이션 바르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퐁퐁퐁. 기름기 올라올 때 이걸로 싹 잡아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인데 데일리용으로 최고. 촉촉해. 초록색이. 약간 초록색 냄새지. 초록색 냄새. 원래 여름에 팔꿈치에 선크림 진짜 제일 신경 써서 발라야 되는 거 알지? 그래? 몰랐어. 태닝하면은 팔꿈치가 좀 많이 까매지잖아. 근데 난 팔꿈치 색깔이 많이 까맣지 않거든. 이게 태닝하기 전에 난 이렇게 선크림 팔꿈치는 꼭 발라. 왜? 아니 듣고 있어. 우리 그때 게리뷰티에서 AHC? 선앰플 했던 거 기억나? 그거야? 아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것도 웰라즈 하이퍼토닝 선앰플인데 로션같이 그냥 발리는? 얘는 살짝 톤업해줘. 평상시에 나갈 때는 얘 위주로 쓰는 거 같아. 웰라즈. 마지막으로 리뷰할 선크림은 요 써메딕의 아줄렌 마일드 프로텍트 선이야. 얘는 파란색이야. 파란색 선크림 본 적 있어? 초록색도 보고 오늘 파란색도 보고. 파란색깔 냄새 안 나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얘는 확실히 자연스럽게 피부를 톤업 시켜줘. 지금 태닝해가지고 좀 피부가 어두워서 톤업 바르면 약간 이질감이 있더라고. 얘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 너한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건 내가 쓰면 안 돼. 아 바르고 있잖아. 새끼가 씨. 아 나 근데 배 나와가지고 태닝 못하는데. 나 일어나자마자 치킨 먹은 사람이라고. 아무튼 선크림 리뷰는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만 나와야겠다. 왜? 뱃살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막혔는지 알 것 같아. 가루 때문에 그래. 그래 펄 때문에 막혀. 근데 이렇게 거. 만들면 안 되지 그러면. 그니까. 아 오프라 너무 사랑하는데 이건 좀. 오프라 나 진짜 사랑하거든. 오케이 나 이제 간다. 오케이 간다. 더 잘하시는데요? 저 이제 서핑을 타러 가봐야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무거워. 여러분 여기는 한강이에요. 한강. 요 이름이 뭐죠? SUP 스탠다드 패들. 스탠드 업 패들보드. 업 패들보드. 아 서서 타는. 그렇죠. 서서 타는. 아 근데 해서. 진짜 오늘 물 세네요. 네 오늘 세요. 큰일이네. 우와 무서워. 제가 이 서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오! 깜짝이야. 이걸 했다고? 메이크업을? 진짜로? 무서운 거 좋아해요? 좋아요. 재밌어. 근데 진짜 귀신 영화 잘 못 봐요. 그럼 하늘 보세요. 너무 이쁘다.
take my life for granted. Say a bunch of stuff you never mean, yeah.밥 먹어! 밥 먹자! 아이스크림? 노 땡큐. 난 먹기로 했는데. 딱 한 입만. 고라니 크림.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 내 거대. 날래 날래 날래. 우와! 진짜 뜨겁다. 지금 되게 어, 타코야키 삼촌, 타코야키 삼촌. 타코야키도 만들어줘요. 심야식당 노래 깔아줘. 아이고 지친다. 아이고 졸려라. 오프라 이거 뚜껑 바꾸고 나니까 엄청 잘 나와요. 나 이거 호피 입어도 돼? 안 돼. 한 번만.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왜 너? 절대 안 돼. 뭐 지구가 멸망해도 안 돼. 그럼 이 팬티는 누구 거야? 내 거. 장난 아니야. 미쳤나. 이 팬티 나 입어도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녕. 너네 둘이 친구야? 야, 나 무시하지 마. 나 무시하면 안 돼. 저 가지가지한 스포츠는 다 하시네요. 타코야키 아저씨. 타코야키. 여행의 미치다처럼 찍어줘. 여행의 미치다는 이거잖아. 2년 걸리겠네. 이거 너무 귀여워. 미엄. 밥 먹으래! 족발이 왔어요. 배가 고파요. 무슨 캠핑 온 거 같아. 오늘 먹방은 족발. 족발을 먹어보고 상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서 지금 닭가슴살을 먹겠다고? 일단 먹고 소름. 닭가슴살 먹는다고? 밥을 너무 먹고 싶고 막 정수도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닭가슴살 두 개를 때려 먹어요. 그러면은 몇 입 먹다가 식욕이 없어져. 배불러지니까. 그럼 좀 잘 나와. 전 반대예요. 이걸 먹고 배고프다 싶으면은 닭가슴살을 더 먹어. 표정 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지 또 물러보니까. 엄청. 주님 때문에 여기 처음 왔었거든요. 좀 혼자만의 여유를 부릴 수 있어. 그렇지. 보드 위에 떠 있어가지고 막 태닝도 하고 혼자서 뭐 노래도 듣고 하면은 너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그 점은 감사드리고. 그 점만 감사하고.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잖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상도 브이로그 아니네? 그거는 미용실에 미용실 브이로그. 브이로그 안 붙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냥 끝내자. 그러자. 안녕. 안녕.아, 나 먼저. 아, 나 먼저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줘야 돼서. 오, 잘한다. 어, 잠시만. 굿. 오, 예스. 진짜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어? 따따따라따라따따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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